무대를 뛰어 드리프레스 비전머리 입장 나와주세요. 자, 이렇게 새로운 그룹으로 만나니까 더욱더 반갑습니다. 먼저 기자님들께 다같이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하이 트리플스, 안녕하세요. 트리플스 비전원 이기선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신은 경혜! 네. 아, 이렇게 만나니까 다시 한번 네, 너무너무 반갑다는 생각이 듭니다. 비전어리 비전, 줄여서 미비라고 부르는데 멤버들 한 분씩 인사를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트리플스 비전어리 비전 17번 미비입니다. 오늘은 열심히 멋진 모습을 보여드릴 테니까요. 예쁘게 봐주세요. 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트리플스 S24 지연입니다. 먼 길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오늘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비비 막내 S12 연지입니다. 오늘 잘 부탁드립니다. 네, 트리플스 비전어리 비전의 나경입니다. 오늘 먼 길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열정과 패기 있는 모습 많이 보여드릴 테니까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요.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트리플스 비전어리 비전 있으면 더 맛있어지는 숨겨진 NSG 걷어내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트리플스 비전어리 비전의 김유현입니다. 언제나 열심히 하지만 오늘 더 열심히 할 테니까 예쁘게 봐주세요. 먼 길 오셔서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트리플스 비전어리 비전 혜린입니다. 막내 라인이지만 제가 이제 막내 라인이 이제 처음으로 리더가 됐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예쁘게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트리플스 비전어리 비전 S9 카이네입니다. 오늘 먼 길 와주셔서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트리플스 비전어리 비전 S14입니다. 오늘 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트리플스 비전어리 비전 공유빈입니다. 오늘 와주셔서 감사드리고 열심히 하고 가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트리플스 비전어리 비전 쇼컷으로 돌아온 S14 소연입니다. 오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트리플스 비전어리 비전 S15 시윤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사실 이 12명의 멤버가 그냥 모인 게 아닙니다. 트리플스 글로벌 팬들 투표 유닛 멤버가 정해지는데 댄스하고 가장 어울리는 멤버 뽑아주세요. 그래서 이제 모인 거고 리더도 댄스 멤버 중에 누가 리더를 하면 좋을까요? 그래서 투표로 이루어졌는데 아니 무려 68만 표가 모였어요. 그래서 정해진 멤버들인데 혜린 씨가 예, 팬들이 아, 이들 중에는 혜린 씨가 한번 리더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뽑혔잖아요. 소감이 남다를 것 같아요. 네, 혜린입니다. 팬분들의 소중한 투표 덕분에 제가 기자님들 앞에서 이렇게 리더라는 이제 이름을 달고 인사를 드리게 되었는데요. 특히 이번 활동은 좀 제가 책임을 되게 많이 가지고 준비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뿐만 아니라 저희 멤버들끼리도 완성도 있는 무대를 만들기 위해서 좀 더 생각도 많이 하고 하나로 뭉쳐가지고 열심히 준비했으니까 오늘 저희 12명의 모습 멋있게 예쁘게 봐주세요. 감사합니다. 자, 먼저 정면을 향해서 포즈를 한번 취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포즈 어떤 포즈 주실까요? 미리 보여주러 가겠습니다. 하나, 둘, 셋. 자, 두 번째 포즈는 하트 포즈 한번 해볼까요? 두 번째 포즈, 하나, 둘, 셋. 자, 세 번째 포즈는 포인트 하고 포즈를 한번 해볼까요? 하나, 둘, 셋. 자연스럽게 포즈를 바꿔주시면, 네, 다음 포즈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연스럽게 진행을 해주시면 기자님들이 최고의 사진을 담아주시지 않을까 라고 생각합니다. 다양한 포즈 좋아요. 다른 포즈세요?
코드를 취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른 포즈도? 다른 포즈, 다른 포즈. VV 한번 갈까요? 이제? 포즈 좋습니다. 네, 윈드 포즈 좋습니다. 네, 하트 포즈 좋고요. 네, 포인트 포즈 좋네요. 윈드 제트 너무 어울리고요. 멤버들도 굉장히 신선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본격적인 유닛 활동 예, 처음인 분들도 여기 계십니다. 린씨 이번 앨범 준비한 점은 어땠는지? 네, 린입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힙합 장르의 춤을 좋아했어가지고 이번에 댄스 디멘션으로 장려할 수 있어서 너무너무 좋았고요. 또 이번에 타이틀곡 히터프로어에서 내 파트를 하게 되었는데요. 저는 외국인이라서 항상 녹음 때 발음을 가장 신경을 쓰는데요. 이번에는 발음도 그렇고 리듬감이나 액센트까지 다 한 번에 신경을 써야 돼가지고 몇 번 녹음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처음이잖아요? 근데 아까 사진 찍는 모습 보니까 와 처음인 것 같지 않게 굉장히 노련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VD로 새로운 모습 보여줄 수 있는 기회인데 이번 활동으로 대중분들에게 아 이런 걸 어필하고 싶다라는 게 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네, 지연입니다. 저희 트리플S 비저너리 비전이 트리플S 안에서의 첫 댄스 유닛인데요. 24명이 다 같이 보여드리는 무대도 정말 멋있지만 저희 12명에서 그 맞춘 호흡과 파워풀한 에너지를 보시면은 아마 저희 무대도 좋아해 주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연 씨가 발레했다고 들었는데 맞죠? 맞습니다. 장르별로 댄스에 일가견이 있는 멤버들 그 시너지를 어떻게 보여줄지 굉장히 기대가 많이 됩니다. 트리플S 유닛으로는 첫 정규 앨범이고 무려 10곡이나 남겨있습니다. 예, 각오하고 만들었구나 라는 게 느껴지는데 앨범 직접 한번 소개를 해주신다면? 네, 유엔입니다. 이번 앨범명인 퍼포먼스는 이탈리아어로 고성능이라는 뜻인데요. 퍼포먼스에 강한 우리 멤버들이 다양한 음악 장르를, 댄스 음악 장르를 통하여 트리플S만의 고성능을 증명해내겠다는 강한 포부를 담은 앨범입니다. 첫 번째 트랙 음악 주시죠. 나경입니다. 퍼포먼트의 시작을 여는 비주얼 벌츠이고요. 앨범의 컨셉을 보여주는 인트로로서 외모로 평가받는 사회에 대한 도전을 담은 힙합 곡입니다. 확실히 트리플S의 색깔이 있는 또 그 느낌도 있어요. 네, 다음 곡 기대가 됩니다.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음악 주시죠. 지영입니다. 저희 비저널이 비전의 타이틀곡인 힌터플로어인데요. 트리플S의 신념을 파워풀하게 담은 곡입니다. 쓰러져도 일어나는 소년들에 대한 판단을 편견을 모두 깨부시겠다는 그런 강한 의지를 담아봤습니다. 이게 이제 힙합 그 자체로서 만든 곡인데 이게 챌린지가 항상 준비가 되어있던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이번에도 혹시 챌린지 준비가 되어있습니까? 네, 혜린입니다. 그럼 저희가 준비한 챌린지가 있는데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음악 주세요. 비비, 음악 주세요. 이번 앨범의 커플링 곡인 춤입니다. 춤을 사랑하고 춤을 통해 꿈을 찾자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고요. 밴드 락 사운드로 인해 더욱 신나는 분위기를 느끼실 수 있습니다. 네, 신이입니다. 네 번째 트랙은 엘그레어이고요. 디저트 엘그레어처럼 한번 빠지면 깊은 정도 되는 마음이 평안한 곡입니다. 아, 디저트. 다음 곡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음악 주세요. 어떤 내용입니다. 다섯 번째 트랙인 연애소설입니다. 차마 고백하지 못한 사랑의 마음을 연애소설의 한 장면처럼 표현한 곡입니다. 니에입니다. 여섯 번째 트랙인 에머스피어입니다. 그동안 트리플S 공연에서 많은 사랑을 받았던 곡인데 이번 앨범에 새로 타게 되었는데 비비 버전으로 또 새롭게 편곡해봤습니다. 다음 곡 들어보겠습니다. 음악 주세요. 네, 린입니다. 일곱 번째 트랙은 12링스인데요. 12가지의 다양한 감정으로 실세 없이
변하는 마음을 모두 사랑해달라는 메시지를 담은 곡입니다. 12가지 다양한. 네, 소연입니다. 8번째 트랙인 비전이라는 곡으로요. 제가 작사와 보컬 디렉팅에 참여했습니다. 애벌레가 허물을 벗고 날아가는 것처럼 어리고 연약하던 소녀가 부딪히고 깨어지며 주체적인 존재로서의 첫걸음을 알리는 곡입니다. 아무래도 저희 첫 벌스를 카에데가 시작해줬는데 제가 딱 상상하던 이지적인 분위기를 딱 만들어줘서 너무 기억에 남았고요. 그리고 2절에 변화할 뿐이야 흐름 따라라는 가사가 있어요. 이 가사를 저희 리더 혜린이가 녹음해줬는데 단 한 번에 오케이가 될 정도로 혜린이에게 딱 맞는 톤이라 너무 놀랐던 기억이 납니다. 네, 리빈입니다. 9번째 트랙인 바이오닉 파워입니다. 한계를 넘어 새롭게 얻은 힘으로 더 강한 존재가 되겠다는 다짐이 담겨있는데요. 가사만큼이나 유니크한 멜로디를 가지고 있으니 열심히 즐길 수 있는 곡인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딱 한 곡 남았습니다. 다시 들어보겠습니다. 음악 주세요. 10번째 트랙인 비전의 비전으로 더정과 이상 비전을 담은 이번 앨범의 끝을 장식하는 아우트로입니다. 모든 게 섞여있는 게 매력인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다양한 댄스 음악을 귀로 열심히 들어봤는데 눈으로 이제 즐기실 시간이 됐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다음 무대 한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경입니다. 드디어 저희가 제일 자신있는 퍼포먼스를 보여드릴 시간인데요. 이번 앨범 타이틀곡 히터플로우 무대를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트리플 다음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퍼펌한테 앨범에 관련된 질문 해주시면 저희가 멤버들이 답변을 진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단체 생활하려면 조금 힘들었을 것 같은데 나만의 팁이나 좀 극복 방안 있었으면 뭐가 있는지 궁금하고요. 트리플 S만이 보여줄 수 있는 걸출법은 무엇인지 또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리더가 혜린 씨라고 들었는데 좀 이렇게 많은 인원들을 같이 통솔하려면 리더십이 또 엄청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결성해서 리더 해보시니까 좀 어떠셨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소연입니다. 아무래도 사람이 많다 보니까 되게 다양한 사람들, 되게 다양한 유형의 친구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저희 멤버들은 되게 서로 다른 그런 친구들을 보면서도 어떻게 평가를 하거나 판단을 하려고 하지 않고 이해를 하려고 하고 항상 먼저 물어보고 서로 대화를 되게 많이 하면서 점점 서로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지다 보니까 싸울 일도 없고 특히 저희 유연 언니가 제일 언니인데도 불구하고 사과할 일이나 아니면 뭔가 잘못된 일들에 있어서 언니가 되게 주저하지 않고 늘 솔직하게 말하지 않으니까 사과 빠르다. 네, 그러다 보니까 저희 막내나 저희 중간 친구들도 그런 것들에 있어서 되게 편하게 말들을 하고 좀 더 그런 격이 없어진 것 같아요. 유연이야 사과가 딱 뭐 잘못한 것 같다면 바로 어때요? 저는 사과가 1초 안에 나오는 편입니다. 잘못했다. 자, 사과? 미안. 자, 그럼 우리 막내 라인 한번 써줘요. 막내 라인. 네, 이리입니다. 네. 네, 저는 외국인이고 미성년자라서 제 폰으로 배달을 못 시켜요. 그래서 항상 밥 먹을 때는 언니들이 뭐 먹을래? 이렇게 물어봐줘서 너무너무 고맙고요. 우리 외국인한테도 뭐 한국어를 많이 못해도 뭐가 이해를 많이 해주려고 일단 해주고 그런 것도 너무 감사한 것 같습니다. 아, 언니가 사과도 빨라, 배달 어플 음식도 잘 시켜줘. 네, 혜린입니다. 일단은 제가 비전어리 비전의 리더가 됐다고 이제 딱 공지가 떴을 때 사실 부담감이 컸어요. 저는 막내 라인이기도 하고 이때까지 제가 리더를 하고 싶은 마음은 있었지만 아, 내가 리더를 하겠구나 약간 이런 느낌도 없었고 이렇게 투표로 갑작스럽게 될 줄도 몰랐던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솔직히 부담감이 컸고 또 12명이라는 게 작은 인원수는 아니잖아요. 그럼요. 그래서 내가 나보다 언니들인데 다 내가 리더로서 역할을 잘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제가 느끼기에는 뭔가 저 혼자만 리더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12명의 멤버가 다 같이 리더 역할을 해서 저희의 BB가 좀 더 완성된 느낌이지 않을까라는 느낌입니다. 일단은 정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제일 먼저 이제 저희 다이너이라는 점이 차별점 같아요. 아무래도 비록 저희 전체 멤버의 절반이지만 그래도 12명의 멤버끼리 더 시너지도 나고 큰 에너지를 무대에서 발휘할 수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번 VV 앨범의 키워드가 세 가지가 있었는데요. 바로 보이시, 그리고 레벨업, 그리고 하이테크 이렇게 세 가지의 키워드가 있었어요. 이 키워드에 맞춰서 좀 그런 쪽에 초점을 둔 힙합을 보여주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지점이 좀 남자 아이돌들을 뛰어넘는 포인트인지 멤버들이 좀 강조해줬으면 좋겠고요. 기존 곡들로 그동안 쭉 뭐 소녀들의 어려움에 대해 이야기해왔는데 이번 앨범도 소녀를 향한 편견을 좀 없앤다 이런 내용인 걸로 알거든요. 그래서 이번 앨범에 담긴 좀 이런 메시지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번 앨범으로 이루고 싶은 목표에 대해서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저희 뮤직비디오도 그렇고 안무도 그렇고 저희가 지금까지 흔히 해왔던 여성 아이돌 분들의 안무나 뮤직비디오와 좀 다른 유형의 영상들이라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남자 아이돌 분들이라고 저희가 보이시 남자 아이돌이라고 쉽게 이야기를 했지만 저는 이게 조금 이해를 쉽게 돕기 위해서 사용한 단어 같고요. 지금까지 흔히 여성 아이돌 분들이 했던 컨셉을 저희가 깨고 저희가 하고 싶으면 어떤 모습이든 될 수 있다 그런 편견을 또 뛰어넘고 그 부분에서 남자 아이돌 분들과 다른 뛰어넘는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전에는 소녀들에 대한 어려움만을 얘기했다면 지금 저희가 얘기하고 싶은 부분은
이제 소녀 어려움들을 극복하고 그 이후에 여성으로의 가는 저희 결 과정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보다 주체적이고 저희 스스로 나를 나와 나를 비교하면서 나아가는 이야기들. 그래서 저희는 이번 앨범에서는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전달해드리려고 노력했습니다. 이번 앨범으로 이루고 싶은 목표 어떤 앨범 한번 얘기해볼까요? 저번에 Assemble 24라는 앨범으로 활동했을 때 음방에서 음악 방송에서 1위를 했었는데 이번에도 꼭 1위를 하고 싶고요. 네. 지금 저희 BB 멤버가 12명이지만 이번 활동을 통해서 좀 많은 대중분들에게 관심을 받고 싶고 그러므로 트리플S 24명 전체 모두에게 다 관심과 사랑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네. 제일 큰 목표인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좀 일본에서 왔습니다. 네. 야후 재팬 뉴스의 또 요시자키 기자입니다. 지난 9월 달에 또 그 완성체로 또 일본 프리데뷔 그건 쇼케이스를 했고요. 저 현장에서 그거 봤는데 일본에서 인기가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진짜 놀랄 정도로 순서도 꽉 차 있고 그런 그 정도 연두인데 혹시 또 그 일본 무대의 경험을 하고 나서 멤버 본인들이 좀 달라지거나 그 성장을 하거나 아니면 팀 전체가 또 어떻게 달라진 건지 그리고 어떤 추억으로 남아있는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일본 멤버들에게 좀 토토넴입니다. 달라진 게 있다고 하는 것보다 되게 뭔가 약간 지역마다 약간 다른 감정을 느낀 것 같아요. 약간 한국에서는 되게 약간 뭐라 해야 되지? 조용히 약간 이렇게 하고 계신다고 하면 약간 일본에서는 되게 뭔가 되게 뭔가 목소리 되게 크게 내주시거나 그런 것도 있고 되게 뭔가 표정에 다 보이는 느낌이 있는 것 같아서 내가 막 각각 뭔가 다 좋은 점이 있어서 되게 저는 뭔가 제가 뭔가 하는 데마다 좋은 점을 느낄 수 있어서 뭔가 그런 게 추억으로 남아있는 것 같아요. 카이데! 저희 웨이브분들은 되게 조용히 보고 계셔요. 와 이런 느낌인데 약간 일본 팬분들은 저희를 만나면은 와 이렇게 막 반갑게 와 이렇게 체조 오잖아요. 표현은 오히려 더 약간 이미지가 여친분들의 이미지가 약간 다르네요. 네, 그리고 약간 일본 팬분들 약간 수줍어 하시는 메인분들도 많으니까 그런 점도 되게 귀여운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성장했다고 느끼는 점이 있다면? 저는 그냥 이 모든 상황에서 되게 많이 느끼고요. 특히 저희가 24명이 되고 나서 아 이제 진짜 새로운 시작이구나 라고 제 스스로가 되게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물론 주변에서도 저희 트리플S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기도 하지만 제 스스로의 뭔가 마음가짐과 그리고 뭔가 그만큼의 책임감도 더 생기고 또 이렇게 리더로서 또 한 번에 더 책임감 가지게 됐잖아요. 그래서 되게 많은 것도 느끼고 그냥 네, 제가 많이 성장한 것 같습니다. 오늘 트리플S, BB, 퍼포먼트 앨범 쇼케이스 함께 달려왔는데 잠시 후면 앨범 발매가 되고 정식으로 활동을 시작하게 됩니다. 대표로서 우리 혜린씨 각오 한마디 해주시죠. 네, 혜린입니다. 오늘 이렇게 저희 멤버들과 첫 무대를 너무 잘 마무리해서 기쁘고요. 제가 아직 리더로서는 많이 부족한 점은 많지만 이제 저희 멤버들과 다 같이 하나가 되어서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기자님들의 기억에 남을 수 있는 그런 멋있는 모습 많이 보여드릴 테니까요. 제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예쁘게 봐주세요. 감사합니다. 자, 트리플S 미리 이름으로 새로운 기록과 더 멋진 추억들 많이 만들어 나가길 기대하고요. 마지막으로 다시 큰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트리플S 비전원이 비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